빠방하이. 한식하면 불고기, 비빔밥 다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은 K떡볶이가 대세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떡볶이, 사실 역사가 엄청 깊습니다. 오늘은 떡볶이의 역사를 탈탈 털어볼게요. 8분 안에 살펴보는 떡볶이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서민 음식의 대명사인 떡볶이, 원래는 궁중요리였다는 거 익히 알려진 사실이죠. 과거엔 떡찜, 떡잡채로 불렸는데요, 서민이 쉽게 맛보기 힘든 고급 요리였습니다. 추석엔 송편, 설날엔 떡국, 백일잔치엔 백설기.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사와서 떡 돌리는 건 국룰이었죠. 예로부터 떡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한국인. 이렇게 자주 먹으니 접하기 쉬웠을 것 같은데요. 노노, 과거의 떡은 명절, 잔칫날 등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떡을 만드는 방법은 다들 아시죠? 쌀을 가루로 만들어서 뭉치고 치대서 압축한 결과물이죠. 그렇다 보니 떡의 부피 대비 많은 양의 쌀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먹을 쌀도 부족한데 그걸 압축해서 먹는다? 당연히 귀할 수밖에 없었죠. 특히 떡볶이의 조상님인 떡찜은 과거에는 왕실에서나 먹는 고급 간식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떡볶이가요? 물론 지금과 레시피는 매우 다릅니다. 가장 큰 특징은 고추장이 없다는 것. 고추를 대중적으로 활용하게 된 게 1900년대 이후라 넣고 싶어도 못 넣었죠. 대신 간장 베이스로 깊은 맛을 더했는데요, 소고기, 전복, 해삼과 같은 값비싼 재료를 마음껏 넣었다는 것. 괜히 궁중 떡볶이가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고급 음식으로 대접받던 떡볶이, 서민 음식 이미지가 된 건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파트에서 살펴볼까요? 채널 고정. 과거에는 부자들만 먹을 수 있던 떡볶이, 우리가 아는 빨간 떡볶이는 언제 등장한 걸까요? 그 시작은 바로 마봉님 할머니, 케이분식 시장을 뒤흔들어 놓은 전설적인 명인이죠. 힘은 웬일이도 몰라. 라는 명언을 남긴 전설입니다. 전쟁 직후였던 1953년, 마봉님 할머니는 귀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막 개업한 중국집을 방문했습니다. 개업용 떡을 드시던 할머니는 실수로 떡을 짜장면에 빠뜨리는데요, 이게 웬걸? 너무 맛있는 거죠. 여기에 매운맛을 첨가하면 더 맛있겠다, 고추장과 춘장을 섞은 소스를 개발합니다. 그렇게 개발한 것은 이런 비주얼, 오늘날 떡볶이의 시초로 볼 수 있습니다. 고추장 범벅한 큼직한 떡을 연탄불에 구워 한 개씩 팔았다고 하죠. 이후에 가스가 보급되면서 보글보글 끓여먹는 즉석떡볶이로 업그레이드, 완전체의 모습을 갖췄죠. 즉떡의 매력은 뭐니뭐니해도 다양한 사리인데요, 원래 추가 사리는 없었다는 거 아셨나요? 어느 날 한 여학생이 라면을 가져와 끓여먹은 게 시초였습니다. 이것도 먹어봤는데 아니 맛있잖아. 이후 라면은 물론 달걀, 쫄면, 당면, 군만두 등 다양한 사리를 추가하죠. 이런 업그레이드 끝에 마봉님 할머니의 떡볶이가 대박이 나고 전국 곳곳에 떡볶이 가게들이 생깁니다. 물론 떡볶이의 흥행에는 혼분식 장려운동도 한몫했습니다. 혼분식은 쌀 이외에 잡곡을 섞은 혼식과 밀가루 음식인 분식의 합성어인데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과거엔 쌀이 너무 부족했죠. 믿을 건 미국에 원조받는 밀가루뿐. 쌀 소비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잡곡과 밀가루 소비운동을 한 겁니다. 이때 가장 큰 버프를 받은 게 떡볶이와 라면. 혼분식 장려운동이 불을 붙이고 마봉님 할머니가 기름을 본 셈이죠. 이때 떡볶이는 서민 필수 음식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이런 발전 과정이 있는지는 몰랐네요. 신당동 개천의 노점에서 출발한 마봉님 할머니의 가게, 가성비 간식으로 입소문을 타고 단독 점포로 이전합니다. 결과는 당연히 초대박.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지는데요, 같은 골목에 떡볶이 가게가 우후죽순 생겨나죠. 이게 바로 신당동 떡볶이 골목입니다. 이 시기 골목에는 떡볶이 가게가 40군데나 있었다고. 학생, 직장인 할 것 없이 떡볶이를 먹으러 오니 온 가게가 붐볐다고 하죠. 인기의 비결? 단지 떡볶이가 맛있어서? 아닙니다. 바로 분식집 DJ 때문. 떡볶이집의 DJ라뇨? 우리가 아는 그 DJ 맞습니다. 과거 떡볶이집에서는 DJ가 라디오처럼 사연도 읽어주고 신청곡도 즉석에서 틀어주고 문화의 공간이나 다름없었죠. 이렇게 DJ가 대박을 쳤으니 인근 가게들도 따라하면서 신당동 골목에 DJ 문화가 상륙합니다. 당시 DJ 인기는 상상을 초월했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아이돌과 같은 인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DJ가 되기 위한 필수 자격 요건은 화려한 언변, 그리고 느끼한 말투. 어느 가게에 누구 하면 다 아는 건 물론이고요, 각 가게별로 팬덤이 생겨났죠. 신청곡 쪽지엔 고백 편지들이 수두룩.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덕질은 다르지 않네요. Anyway, 이처럼 떡볶이 가게는 DJ 음악 들으면서 떡볶이도 먹고 단체 미팅도 하고 덕질도 하는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이 열풍에 힘입어 중고딩이 좋아하는 간식 이미지가 생긴 거죠. DJ 문화는 다시 컴백해도 재밌을 것 같네요.
즉석떡볶이의 대가 신당동 마봉님 할머니, 부산 명물 기름떡볶이 통인시장 김인목 할머니, 한번 먹으면 중독되는 마역떡볶이 대구 신천시장 윤호견 할머니, 대한민국 떡볶이의 3대 명인. 이런 명물 떡볶이도 좋지만요, 가장 기억에 남는 떡볶이는 학교 앞 분식집 떡볶이이죠. 당시 학교 앞에는 분식집이 적어도 3개는 있었습니다. 그 시절 대세는 판떡볶이, 철판에 소스 듬뿍 넣고 지글지글 볶아 먹던 그것, 살짝 묽으면 묽은 대로, 쫄면 쫄아 있는 대로 맛있었죠. 비닐을 씌운 초록빛 멜라닌 접시에 팍팍 퍼주시면 순대에도 찍어 먹고 김말이에도 찍어 먹고 그렇게 꿀맛일 수가 없습니다. 이래도 가격은 1-2천원 정도란 사실 신나게 떠들면서 나눠 먹던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먹어도 모자란다? 그러면 집 가는 길에 도도하게 컵떡볶이 테이크아웃. 어찌나 정이 많으신지 분식점 아주머니도 떡볶이를 꽉꽉 채워줬죠. 이것도 가격은 500원 정도. 그 당시 물가 감안해도 해저였습니다. 피카츄 돈가스도 한 손에 촥 들어주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다는. 이외에도 슬러시, 떡꼬치, 닭꼬치 싸고 맛난 거 천지였는데요. 이제 다 과거 얘기가 돼버렸네요. 학교 앞 분식점의 전성기,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빈자리는 프랜차이즈 떡볶이들이 채웠죠. 프랜차이즈 떡볶이의 시대를 연 건 앗딸. 앗딸의 시작도 분식집이었다는 사실 아셨나요? 문산튀김집이 그 전신이죠. 앗딸? 처음 들으면 이름이 좀 이상한데요. 아버지와 딸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딸 부부가 아버지 비법을 전수받아 자유시간이라는 분식점을 차렸는데요. 이게 방송에 소개되면서 초대박이 나죠. 그 후 상호를 앗딸로 변경, 전국 곳곳에 프랜차이즈 지점을 엽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나간다? 바로 후발주자들이 치고 올라오죠. 그중 가장 크게 성장한 건 조스 떡볶이. 앗딸과는 다르게 매운맛을 강조하면서 대박을 쳤는데요. 맵지만 물 마셔가면서 먹는 떡볶이로 입소문이 나죠. 얼마 후 판도를 뒤집은 다크호스 등장, 미치게 매운 떡볶이의 대명사 동대문 엽기 떡볶이. 여기도 히스토리가 참 재밌습니다. 엽떡의 대표는 원래 동대문에서 의류 사업을 했는데요. IMF와 함께 제대로 무너지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불닭발을 먹죠. 이거다, 매우니까 스트레스 확 풀리는 게 말이죠. 엄청나게 매운 닭발을 판매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오픈한 게 땡초 불닭발. 이 가게는 동대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죠. 이때 엽떡은 사이드 메뉴에 불과했다는 사실. 하지만 또 한 번 시련이 찾아왔으니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국을 강타하고 맙니다. 닭발은 당연하고요. 수많은 치킨집, 닭요리집이 줄줄이 문을 닫았죠. 그런데 이게 웬걸? 사이드 메뉴에 불과했던 떡볶이의 인기는 오히려 치솟았던 것 때문에 떡볶이를 메인으로 바꾸고 상호명을 엽기 떡볶이로 변경합니다. 로고에 있는 이 닭발, 사실 근본이었던 거죠. 그 후 매운맛 열풍과 함께 아직까지도 핫한 브랜드가 됐습니다. 이 밖에도 신전 떡볶이, 청년다방, 국계 떡볶이, 국기 떡볶이 등 셀 수 없이 많은 브랜드의 떡볶이 시장. 당연히 살아남기 위한 경쟁도 어마어마하죠. 차별화를 위해 다양한 메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곱창 떡볶이, 짜장 떡볶이, 로제 떡볶이, 크림 떡볶이, 민초 떡볶이까지. 과거보다 훨씬 다양해졌지만 판 떡볶이도 그립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뜯어보니 더 재미있는 한국의 떡볶이 역사. 반응 좋으면 또 다른 K푸드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마무리! 아직 소름돋는 꿈의 목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엽기 떡볶이?